함께하는 시간은 늘 웃고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. 당신을 믿겠습니다. 언제까지나 당신을 아끼며 동반자로서, 동료로서, 그리고 연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. 잠 들었나 보네. 이 녀석 아주 똥땡이 같이 굴려도 잠 잘 잔다. 아유, 목욕하니까 아주 혼칠하니 더 멀끔해졌어요. 들어가. 이목구비가 아주 확실하니 우리 무럭이 아주 배우해도 되겠어요. 아유, 사장님. 응? 무럭이 때문에 일도 못하셔서 어쩝니까? 아이고, 어떤 이유리 동호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. 너 귀엽고 동호 따라 갈 거니? 응? 예, 지 마음 변함없습니다. 난 도저히 얘를 못 보낼 것 같다. 내가 평생 식당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 녀석 본 뒤로는 얘가 어른거려서 식당일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떠나보내니? 그렇다고 네가 얘를 띄고 갈 수도 없고. 그건 말도 안 됩니다. 미국 가서 연락 자주자주 드리겠습니다. 힘드실 텐데 이래 주이소. 엄마, 좋았어요. 근데 또 어쩐 일이야? 오전에 근무 끝나서 잠깐 들렀어요. 점심 못 먹었지? 어, 그래, 내가 얼른 준비할게. 물어가, 잘 놀았어? 애 되어야 하니까 점심 들고 가 있어. 네가 기저귀 사오라 했잖아. 그거 다 돼 있어. 내가 재울게. 오빠, 대체 어쩌려고 이럽니까? 애, 밥은 먹었어? 지가 분명히 말했지, 얘. 지는 오빠랑 절대로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. 메이저님하고 같이 떠날 끼니까 제발 찾아오지 좀 마이소. 이래 자꾸 무럭이한테 적 붙이면 오빠만 더 힘들어집니다. 그리고 지도 메이저님 볼 낯이 없으니까 제발 찾아오지 좀 마이소. 아, 이거 좀 봐봐. 이게 유기농으로 된 거라 아기한테 엄청 좋대. 한번 써봐. 물어가. 아빠 이제 알아보겠어? 응? 아빠 해봐. 아빠. 응. 아빠가 안아줄게. 응. 아빠가 재워줄게. 응. 이쁘다. 이게 무슨 냄새지? 물어가. 너 설마 아니지? 아, 냄새. 어떡하지? 보리엇! 보리엇! 엄마! 뭡니까? 제 무럭이가 응가.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무럭이 응가했어요. 아유.
아이고.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해줄 거면서 아는 뭐하러 보러 옵니까? 내 아들이니까. 보리야, 나 이 녀석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.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줘. 부탁한다. 우리가 져주자.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우리가 져주자. 아니, 너 어디 가는 거니? 만날 사람 있어요. 잠깐만, 너한테 할 말 있어. 무슨 얘긴데요? 너 병원 휴직하고 6개월간 엄마랑 같이 미선이 임원에 다녀오자. 거기 왜요? 왜긴 왜야? 너 여기 있으면 장선생 못 있잖아. 거기에서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마음도 정리하고 또 학교도 알아보고. 응? 저 정리할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아니, 정리할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? 나 오빠 절대 포기 못해요.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 성사시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. 얘가 진짜? 장선생 그 애 엄마랑 결혼한다는데 네가 무슨 수로 그걸 막아? 오빠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. 오빠가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건 오로지 애 때문이라고요. 그래서 어찌겠다는 건데? 애라도 뺏어올 거야? 못할 것도 없죠. 그게 나한테 남은 마지막 방법이니까. 뭐라고? 얘가 진짜? 너 정말 엄마 두 눈을 보고 싶어서 이러니? 그 여자한텐 이미 다른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여잔 오빠를 선택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도 오빠밖에 없다고요. 아시겠어요? 세라야! 세라야! 좀 늦었습니다. 안 깨. 오랜만이지? 못 본 사이에 좀 여였구만.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. 그새 무슨 정이 들었다고. 매일 보다가 못 보니까 저녁이면 공연이 기다려져. 안 올 걸 뻔히 알면서 말이야. 내가 자네 참 좋아했었는데. 자네 그건 알지?